20-30만 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샤오미 홍미노트. 국내에도 꾸준하게 정발될 정도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요. 국내에는 아직 정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홍미노트 11 프로를 구매해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128, 6GB 램 모델의 가격은 $335.99, 약 40만원으로 30만원 초반대인 기존 홍미노트 10 프로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40만원대 이상으로 높아진 가격 탓에 더 이상 가성비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들어진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스펙에서 기존 홍미노트 10 프로와 뚜렷하게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면 CPU 및 GPU 성능의 향상, 배터리 용량의 증가와 충전 속도의 향상, 이 세 가지를 제외한다면 큰 변화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색깔의 변화와 더불어 카메라 섬이 5구짜리 인덕션 모양으로 더 진화했다는 점 이외에는 전작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두께는 8.3mm로 0.2mm 정도 더 두꺼워지고 무게 또한 207g으로 늘어나서 홍미노트 10 프로와 비교해서 오히려 태보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출시됐던 초박형 스마트폰이죠. 미 11 라이트와 비교해서는 두께감, 무게감에서 압도적으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능만을 따져보자면 이번 홍미노트 11 프로에 탑재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920은 기벤치 5 싱글코어 점수 기준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삼성의 갤럭시 A50S보다는 출시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전작인 홍미노트 10 프로보다는 퇴보한 면도 꽤 있으면서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기에 가성비를 극강으로 끌어올리길 원하신다면 현 시점에서는 차라리 홍미노트 10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든지 국내 정발가가 40만원보다는 더 저렴하게 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요. 중국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CPU를 탑재했기에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끊김없이 부드러운 사용환경을 보여주는데요. 고성능의 게이밍 원신은 낮은 그래픽으로 설정하면 이를 캐스트라든지 간단한 캐스트는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이고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HDR 고화질, FPS는 울트라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10과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슈퍼 아몰레드를 사용하고 20:9 화면 비율에 395ppi로서 디스플레이 품질은 좋은 편입니다. 보호 필름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몰레드 특유의 색감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지만 설정에서 색감과 관련한 옵션 변경은 가능합니다. 120Hz 화면 주사율의 경우 최근에는 가성비 스마트폰에도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 웹서핑을 할 때 스크롤을 빠르게 올리고 내리다 보면 아주 고급지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120Hz 화면 주사율이 고정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플립이나 픽셀 등 다른 120Hz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매끈하다는 느낌은 덜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구글 크롬 앱에서는 강제로 60Hz로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기본 웹브라우저나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의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120Hz 주사율이 잘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 크롬에만 따로 제한을 걸어둔 것인진 모르겠지만 구글 크롬을 주로 사용하는 저로서는 실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래도 시야각은 준수한 편이고 터치감도 좋습니다. 베젤이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상단보다 하단 베젤이 더 두텁게 배치된 형태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아쉬운 점이 되지만요. 오른쪽 측면에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원 버튼은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을 겸하고 있고요. 측면 프레임은 알루미늄을 가장한 플라스틱, 후면도 글라스틱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색이라든지 마감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느낌입니다. 저는 포레스트 그린 색깔을 구매했는데 빛반사에 따라 오묘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무광과 유광의 중간 경계에서 나름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샤오미 스마트폰에 특색으로 자리 잡고 있죠. 라면 하나는 뚝딱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인덕션 형태의 카메라 섬은 후면과의 단차가 꽤 심해서 바닥에 뒀을 때 덜컹덜컹 거리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홍미노트 11 프로에는 젤리 케이스 하나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높은 카메라 섬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인덕션을 분김에 카메라도 좀 살펴볼까요? 후면 카메라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3개의 렌즈가 탑재되었는데요. 카메라 화질은 꽤 괜찮습니다. 빛이 풍부한 야외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저조도 상황의 실내라든지 어두운 곳에서도 나름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동영상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는 풀 HD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5IS도 없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영상을 촬영하면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다는 단점도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 모드도 탑재되어 있고 접사 모드, 인물 모드, 야간 모드, 타임랩스 등 여러 가지 기능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면 카메라 화각은 꽤 넓은 편이고 기본 카메라 앱에도 얼굴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셀피로는 풀 HD 60프레임까지의 동영상 촬영이 지원되고요. 기냥 저냥 일상생활을 막 찍고 다니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스피커는 듀얼 스피커로 세로 모드 기준으로 오른편을 치우친 위와 아래, 가로 모드 상으로는 영상 시청할 때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지 않게 좌우 상단면에 안전하게 잘 배치되었는데요. JBL이 튜닝한 스피커로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지원하지만 스피커 음질은 조금 아쉽습니다. 베이스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The Google Pixel 6 for all the Bucks fans, Suns fans, Serbian fans who became Nuggets fans, Heat fans who want to get rid of Photobomb fans. There you go. Magic. Diehard fans. Bingo. Bandwagon fans. Woj Bomb fans. 그래도 보급형치고는 서라운드 감이라든지 해상도는 괜찮은 편이라 아주 못 들어줄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3.5mm 이어폰 잭도 상단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유선 이어폰이라든지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보완은 가능할 테고요. 그리고 한 가지, 스피커와 이어폰 잭 사이에 특이한 게 보이시죠? 적외선 포트인데요. 샤오미의 리모컨 앱이나 다른 적외선 리모컨 앱을 이용하시면 TV 리모컨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적외선 포트가 있으면 가끔 한 번쯤은 쓸 일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전작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충전 속도의 향상인데요. 이번 홍미노트 11 프로는 최대 67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전혀 안 오시죠? 배터리 용량이 5160mAh인 이 스마트폰을 방전 상태에서 100%까지 완충하는데 약 50분이 소요되었다면 체감이 되실까요? 미 스토리몰에서 정가 26,000원인 이 67W 고속 충전기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플립을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었는데 확연하게 비교가 될 정도로 충전 속도가 빠른 점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배터리 용량도 넉넉해서 120Hz로 설정하고 최대 밝기로 30분 정도 웹서핑을 해도 약 10%, 60Hz로는 6에서 7%의 배터리 소모량을 보여줘서 사용시간은 꽤 긴 편이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가성비라 여겨졌던 홍미노트도 출시가가 점점 우상향하는 것을 보니 점차 가성비라 부르기도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삼성의 가성비 라인업보다는 절대적인 가격은 낮아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지만 이번에 출시된 AOES도 꽤 잘 나온 편이라 굳이 이 제품을 사야만 하는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 정발가가 얼마에 책정될지 역시 가격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샤오미의 홍미노트 11 프로를 리뷰해봤습니다. 제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